백화 지금부터 11월 8일 공모처에 가는 트임이죠. 인공지능 검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비 공급, 공장 자동화 관련 주고요. 희망 공급가가 17,800원에서 24,000원. 대신증권이죠. 대신증권이 요즘 청약 많이 하네요. 공모 수수료 2,000원. 재미 들렸나요? 네. 네, 규모는 크지 않아요. 네, 250억, 한 50억 정도. 밴드 상당 기준으로 250억인데. 네, 이런 종목들은 뭐 청약을 풀청약 한다 그래도 네, 15,000 주죠. 네, 풀청약 한다 그래도 그렇게 배정을 많이 못 받겠죠. 경쟁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잘해야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풀청약해서 수익을 낸다. 그런 목적을 하고 근등은 한두 주 정도 받아서 네, 치킨 한두 마리 정도 수익을 낸다. 이런 목표로 해야 될것 같고요. 네, 환불일은 11월 11일 뭐 8일 9일이 월요일 화요일이니까요. 네, 대출 선담금 이틀만 쓰면 되니까 뭐 미래 청약을 한다 그래도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30만 5천 주니까 네 재수 없으면은 수익의 영향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면은 추첨이겠죠. 네, 회사는 뭐 공모 규모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니고 작년 매출이 한 185, 올해 상반기에 한 150억, 당기 순이익은 올해 상반기로 한 32억 정도, 19년도에는 마이너스에다가 20년부터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네. 사업 영역을 보면 AI, 딥러닝, 뭐 이런 것들 있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비전 시스템, 뭐 눈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뭐 하이브리드 검사를 자동으로 해준다. AI 검사 소프트웨어, 공장 자동화, 자동으로 불량품을 걸러내주고 이런 것들을 뭐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B2B 영역이죠. 이런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네, 이송, 회전, 검사, 반점, 배출, 포장까지 전 공정을 검사를 한다. 뭐 H사 자동차, 현대자동차인가요? S사 자동차, S사는 삼성자동차인가요? 하여간 뭐, 네, 이런 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 제품들을 네, 공급을 하고 있다. 네, 검사 관련 뭐그 정도 내용만 보면 될것 같고요. 8일, 19일 청약이고 납입기일이 11일이고요. 네, 공모가는 17,800원에서 24,000원으로 네, 희망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요. 122만 주 신주, 네, 공모 주식 100% 신주 발행이고요. 우리 사주 놓고 일반 청약 기관 투자자 네, 25% 70% 배정을 할 예정이고 참고로 대신 증권은 네, 공모일 전에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공모 수수료는 2,000원 10주 단위 청약이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네, 공모 주주가 16.82% 나머지 총 유통 가능 물량이 31.47%인데 뭐 확약이 좀 들어오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최근 경향이 일단은 뭐 수익 결과가 굉장히 높다 그래도 확약이 적어요. 확약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받긴 받는데 오래 보유하기는 싫다. 네, 변동성이 크고 공모주가 최근에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기관도 손해보기는 싫다. 그런 의미일 테고요. 이런 소형주들이 하락 물량이 적어가지고 네, 상장일 날 조금 빨리 흘러내리는 경향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한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고요. 약 90%가 내수고요. 네, 매출 현황을 보면 수출은 한10% 정도밖에 안 된다. 수익성 지표를 보면은 18년도, 19년도, 네, 당시 순이익이 마이너스였죠. 네, 그러다가 20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뭐 32억, 29억, 네, 21년 반기만 32억이죠. 많이 늘었어요. 국내 및 세계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시장 규모죠. 네, 평균치만 봐도 매년 네, 30% 40% 성장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네. 네, 희망 공모가는 주가 수익 비율로 PER로 산정을 했고요. 인터플렉스, 고영, 코크넥스, 네, 32점 멀티플이 5사 나왔죠. 32.54. 2021년 반기 순이익 곱하기 1을 해서 연환상 수익을 만들었고요. 적용 PER 32.54에다가 평가 시가총액, 적용 순이익 곱하기 PER 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죠. 시가총액 나온 거를 네, 주식수로 나눠주면은 네, 주당 평가액이 28,691원이 나온 겁니다. 네. 나온 금액을 37.96%에서 28.90%까지 할인을 줘서 17,800원에서 24,000원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를 정했고요. 뭐이 할인율은 과거 뭐 코스닥 종목들 비슷한 종목들 네, 할인율을 평균치를 내 가지고 줬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자금의 사용 목적은 시설 및 운영 자금으로 전액 다 쓰겠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은 18년도, 19년도 마이너스였다가 네, 20년도에 29억, 네, 그리고 상반기에 31억, 네, 극적으로, 늘고 있다. 네, 그러나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80억, 150억,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죠. 그래도 비율로는 봤을 때 뭐, 150억에 30억이면은 한20%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사실 이 정도면은.
직원 수는 123명 정도 되고요. 네, 여직원들이 네, 근무 연수가 남직원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우리 사주는 일단 배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생각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지분유가의 발행 및 감소 현황을 보면은 2018년도에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600만 주 정도 네, 주식을 늘렸죠. 네,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네, 이런 걸 보면은 네, 공모주 청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회사를 차려 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게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뭐 AI 공장 자동화, 뭐 스마트 검사, 뭐 이런 쪽 관련 업체를 해가지고 일단 테크 기업이죠. 네, 일단은 뭐 수요일치 결과를 봐야겠지만 괜찮게 나올 거예요. 괜찮게 나올 거고 수익이 있는 회사고 대신에 하향 물량이 얼마 없을 겁니다. 네, 제 예상은 요즘 추세가 다 그렇죠. 네, 수요일치 예측 경쟁률이 높아도 하향은 많이 안 한다. 네, 대신에 시가가 결정이 되면은 상장의 날뭐 시가 결정되면은 높게 결정이 되든지 낮게 결정이 되든지 조금 흘러내릴 수 있다. 항상 뭐 요즘 추세가 그렇죠. 오늘 네 금요일 날 상장한 GMBS 엔지니어링이죠. 공모가가 17,400원이었는데 네 보면은 고가가 네, 31,200원이죠. 공모가의 시가가 더블 200%를 못 갔죠. 그런 다음에 계속 흘러내리죠. 뭐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증시가 안 좋았다 치지만은 네, 상장일 날 네, 그래도 경쟁률이 1,500대 1 정도면은, 네, 이 정도는 아니죠, 사실. 네, 이 정도는 아니고, 네, 조금 달을 찍고 흘러내려도 이렇게 마이너스 20%까지 흘러내리지는 않아요, 네. 공모가가 17,400원이야, 그래도. 네, 조금 많이 흘러내리죠, 네. 하여간 당분간 시가 대응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공모주는 시가에 좀 매도하는 게 전체적으로 수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특히 하향 물량이 적은 물량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트임 하향 물량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 적게 되면은 네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니까 네 오해는 마시고요. 네. 이때 뭐 코넥스 이전 상장이 바이옵트론가요? 네 그거랑 좀 일정이 겹치긴 하지만은 네 코넥스 상장 정보는 상장 이전 상장은 그닥 뭐 인기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뭐 관심 있는 분들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거의 단독이라고 생각하고 네 청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